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비경대에서 이제 좀비 탈출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왼쪽부터 스카이님, 우리 이제 서버와 전체적인 설비를 맡은 스카이님, 그리고 이제 네도현님, 그리고 이제 이상한 뭐냐 제대 1일 남은 군인, 그다음에 뱀, 그리고 이제 욕쟁이 플러스 이제 우라이버님, 그리고 이제 스나이퍼님입니다. 와우. 자, 일단은 이제 와우.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A 지점에 우리는 현재 베이스를 쳐서 대기 중이고요. 이따가 B 지점에 없으면 추가해 주세요. B 지점에 일단은 컨테이너 뭐 트럭 비슷한 이제 우리가 운송을 해야 될 이제 화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 화물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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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발라 옛날 지금 현재 C 지점 카발라 경찰서까지 운송하는 것이 이번 미션입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카발라 C 지점에는 이제 카발라 이제 C 지점 헬기장에는 이제 우리가 탈출할 이제 헬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현재 옛날에 이제 카발라 경찰서로 불리던 곳이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카발라 이제 경찰서 군사기지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여기서 뭐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습니다. 아, 저는 오케이. 대충 숙지하셨지요? 자, 그러면은 스카이님 어떻게 우리 화물 트럭은 준비됐습니까? 화물 트럭과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예. 잠시만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오케이. 자,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 지점에 우리가 운송해야 될 화물 트럭과 그리고 수송 트럭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타고 갈 수송 트럭. 중간에 우리 일단은 목적은 이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중요 물품 화물을 운송한다. 두 번째 좀비 말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탈출도 탈출이지만 일단은 이 지역 확보를 위해 좀비 말살을 기본 베이스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좀비는 쓸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그러면은 화물 트럭 뭐냐? 통신병은 네도현님이 맡아주시고, 통신병! 네, 통신병 내도입니다. 뭐냐, 일단은, 우리가 운송할 알티스 국제저항에 화물이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확인. 참고로 우리는, 정규군이 아니에요. 용병이에요. 우리 비경대는, 이제, 뭐, 좀 커갖고, 이제 군사업체가 됐으니, 요거 하고 돈 벌어가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오케이? 좀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이 임무 끝내고 돈 받으면 우리 전부 다 하와이로 휴식 가자고. 휴가 가자고. 뭐 아, 같은 거는 귀엽다. 일거리를 참좀 골라 받아야지. 일단은 뭐 어쩌겠어요. 자, 전부 다 총기 문제 없나? 자, R을 눌러서 전부 다 장전 한번 하시고. 장전! 오케이. 전부 다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현재 마이크 소리 작으신 분들은 최대치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총알 계속, 총알 세발 다, 이제 총알 다 장전해 놓으시고. 괜히 없어서 골로 가지 마시고. 오케이. 통신병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지금 아무 무전이 없네요. 오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는 본부로부터 준비되는 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베이스부터 B 지점까지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하게 많은 위험 소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재수 없지만 뭔가 잭 힐터 등으로는 뭔가 이상한 카메라를 촬영당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드니 저를 보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제 3자한테 이 블랙박스가 넘어갈 것 같으니 그러는 걸로 합시다. 몰라, 내 등을 누가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작전은 명백하게 비밀 작전이며 외부에게 절대로 알려져선 안 됩니다. 근데 뭔가 등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뭔가 등에서 몰카를 좀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만 뭐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전은 비밀로 이겨내 제 현이 그럽시다. 그리고 일단 레고 그리고 텐시님 그리고 블루님은 아니고 네드웨어님 스카이님 이네분이네 분은 계속 현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복귀한 지 하루도 안 됐거든요.
뭐냐 스나이퍼님 이거 괜찮겠습니까? 설마 한테 좀비한테 하면 맞아 죽겠어요? 아니길 빌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클레모아 폭파도 하고 이제 좀비를 쭉쭉 쓸면서 갈거니 걱정합시다. 그리고 나무위키는 이제 BMTF가 관리를 하니 웬만한 분들은 안건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저까지 총 8명의 대원들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경계병이 좀 있고요. 자 우전병. 네 아직 우전 온 게 없습니다. 본부에 빨리 연락해가 빨리 하라고 하십시오. 오케이. 네 방인. 그래갖고 우리는 가서 방을 운반하고 돈 타서 하와이로 가서 아주 훌륭한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서 이 베이스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전병은 뭐냐 무전 오면은 나한테 위로 올라와서 나한테 알려주시길. 네 오케이. 안에서 좀 긴장을 하면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미나 전부 몇 칸입니까? 현재 스태미너는 두 칸이요. 앉으면은 차는 것 같습니다. 앉는 방법은 엔터 왼쪽에 여기는 비경대 말하라. 지금 화물이 준비됐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전부 다 기지개 한 번씩 전부 다 기지개 한 번씩 피시고 이제 임무를 수행하러 갑시다. 돈 벌러 갑시다. 밖에 연병장으로 집합! 한 줄 집합! 집합? 자,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대로 여기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은 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저체되든 살아남아서 하와이 놀러 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충성! 네. 미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성!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통신건! 부금도 준비됐다고 합니까? 부금 준비됐습니까? 연락을 내려보시오. 무전을 내려보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오케이. 이 앞에 두 명의 가드가 지키는 바로 이 앞부터는 좀비 구역이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현재 본관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한 명이라도 더 집에 보내는 게 주의관이 하는 일이요. 자, 일단은 B지역으로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게요. 뒤에 좀비를 무시하고 앞에 주의하면서 이동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현재 B지역까지 400m. 저 국제공항이 저기입니다. 잠시만 BGM에 약간 문제가 생겼나? 아닙니다. 갑시다. 기필코 미션 임무를 완수하여 고향 땀 밟아 이쁜이들과 즐기겠다. 이것을 신념으로 자 이동 아주 좋소. 이동한다.
없죠. 아, 오케이, 이상 없음. 무슨 일 때문에 좀비가 나타났네요. 현재 이 RTS는 1급 연구인 무한장생 프로젝트로 인하여 이제 병사를 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 죽지 않는 병사를 만들려다가 미친 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 쓰잘데기 인을 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깊힐 곳 본부로 돌아가면은 우리 연구진을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런 빌어먹을 김태희 만수무강시키다가 이래 됐습니다. 빌어먹을 합시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연예인들 만수무강시키다가 이래 됐습니다. 그냥 개판 났어요. 이걸 뒷공리를 닦아야 되고 훌륭하구만. 다행스럽게도 좀비가 나타나진 않았네요. 지금 여기서 저까지 400m도 밖에 안 되니 일단 들어갑시다. 갑시다. 왼쪽이니 오케이. 수송차와 우리의 타고 갈 차가 보입니다. 일단은 뭐야 이거. 스톱 레고 하고 다음에 통신병 들어가서 상황 확인. 나머지 대기. 뭔 일이야 이건 또. 개판이구만. 잠깐만, 여기 야들하고 원래 우리가 인수합병이란다. 인수인계가 저 화물 넘겨받게 되는데 뭔 판이야 이건. 통신병. 지금 좀비랑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좀비랑 싸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통신병 대본 안 읽었지요? 네, 안 읽었습니다. 대본 숙제하라 그랬어 이 양반이요. 자, 죄송합니다. 대본 안 읽을래요 이 양반아. 자, 어쨌든가 좀비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우리 부대가 개판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 상황이며 절대로 꾸며진 사실이 아님을 이거는 블랙박스 영상이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옮겨야 될 화물이 바로 이것이구만. 통신병 맞는가?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급비리에 움직인 거라서 지금 공격을 받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핵폭탄입니다. 방금 지어낸 거 맞지요? 죄송합니다. 미치겠구만. 아, 통신병은 뭐냐? 통신병은 우리의 방송 시작인 레디오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탈 건 뭡니까? 이겁니까? 예, 저희가 타고 갈 건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건 뭡니까? 저 방금 정보에 다 들어온 건데요. 지금 저게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 저게 백신이라고요? 네, 지금 저기 안에 백신 파일이 다 들어있답니다. 아, 백신 파일이 안에 다 들어있다. 아, 그렇구만.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냐, 일단은 운전수. 운전수 누가 적당하겠습니까? 레드 고스님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레고 탑승. 백신에 탑승하라오. 자,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는 텐시 저쪽에 수송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는 수송 차량 뒤쪽에 탑승. 이제 좀비야 교전을 준비하고 이동. 탑승. 탑승.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웬만하면 제일 뒤에 가갖고 총 전주코 대기하시오. 자, 일단은 자, 그러면 통신병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백신 트럭이 먼저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수송 트럭이 먼저 가야 될까요? 그렇답니다. 갑시다. 자, 일단은 자, 대기. 일단은 간단하게 아이오스 시말까지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좀비가 보이면은 일단은 소탕한 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그래, 아무래도 있잖아요. 저쪽에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저쪽에 통신반이 대본을 잘못 들고 온 것 같아요. 대본을 숙지를 전혀 안 한 것 같아. 일단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은 안 줍나요? 총알은 줍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월급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다가 뭐 좀비가 습격해서 타이어가 터지거나 그런 신나고 재밌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 자, 일단 가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 우리 이제 수송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병은 중간중간에 뭐냐 도시를 지나갈 때 좀비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우린 그건 내려서 소탕을 하는 걸로 합시다. 통신병 들었습니까? 확인. 오케이. 중간중간에 좀비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부에서 소탕 명령이 내려지면은 운송 중에 내려서 좀비 소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쏘는 총알이 몇 발인데 이걸 그걸 씨 죽습니까? 그거 다 못 죽어요. 어떻게 죽어 그걸. 일단은 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캐도 요 조용하구만. 여기는 통신병. 지금 라카에서 지금 좀비가 스폰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카에서 좀비가 출현? 오케이. 그러면은 뭐냐 Q 지점에서 뭐냐 정차 후 라카 좀비 소탕 후 이동하겠다. 이상. 잠만. 좀비가 스폰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 네, 잘못 들은 겁니다. 좀비가 지금 난장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카피. 뭔가 좀 이상한데. 민간인들은 현재 우리 비경대원 이제 하우군 대원들이 이제 소탕 작전에 들어갔지만 현재 연락도 끊긴 상태고 현재 대피한 민간인도 있지만 대피 못한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나머지 이제 기타 전부대 하차! 기타 이제 좀비들을 소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비 발견 시 뭐냐 허가 없이 발포 바람. 일단은 뭐냐 백신 트럭만 저쪽에 일단 차 그 도로변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수송 트럭은 이까지 해서 백신 트럭 호위하는 걸로 합시다. 백신 트럭은 혹시나 모르니 습격받을 수 있으니 백신 트럭은 들고 오시오. 자, 이동하겠습니다. 좀비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설마 단발로 놔두고 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전방. 전방? 전방 좀비! 앞에. 전방 좀비! 자살. 자,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합니다. 여기서 좀비 소탕 명령이 떨어진 건물은 어디입니까? 지금 마을 전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 그렇구만. 오케이, 이동. 좌측 좀비! 일단은 좀비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가 문제인거지 여기? 오케이 오케이. 백신 차량 스톱! 자, 하차 후 뭐냐 본대 합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자살! 자, 천천히 이동해서. 오케이. 뭐냐 레고! 저 문을 확인해보게! 운전병 1을 레고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병! 저기 문을 확인해보겟! 자,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좀비. 오우! 골로 갈 뻔했구만. 6시 방에 좀비. 6시 반에 좀비? 밖에 뭐냐? 확인. 저 뭐야? 야, 저거는 군인이잖아! 저거 반군이 감염된 것 같습니다. 반군 이건 오우 씨 앞에 뭐야 이거. 야들 어디서 이래 나이 노는 거야. 자, 뭐냐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지 말입니다. 오케이, 이동. 마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뭔가 별로 좋지가 않는구만. 앞에 좀비 확인. 좀비 확인. 뭐야. 아, 오케이 나이샷. 자, 백신 트럭은 거기서 정차 후 이동합니다. 백신 트럭은 일단 거기 놔두고 움직입시다. 이따가 여기서 다시 움직이는 걸로. 뭐야, 저 양반들 지금 누구 따라가는 거야? 뭐지? 뭐야 그건. 갑시다. 자, 이동합니다. 모자가 다 똑같이 입어가 헷갈리는가? 우측. 우측 쪽.
하피. 자,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반란군을 뭐냐 존재 뭐냐 소식은 들었는데 아마 감염된 것 같아요. 어 지금 좀비 발견 시 뭐냐 집에 좀비 하피. 뭐야 잠깐만 이 복장은 어디 복장이야? 야돌도 반군인가? 이거 알티스 주둔군 뭐 복장인 것 같습니다. 어허 씨 개판이구만. 그럼 이건 시민 대피는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시민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빼고 다 대피한 걸로 확인됩니다. 좌측이적! 좌측이적! 컷 컷 컷. 일단은 뭐냐 정렬 정렬 정렬. 일단은 텐시 그리고 텐시 그리고 블루 그리고 뭐냐 스카이 그리고 스나이퍼님은 스나이퍼님 뭐냐 분대장에서 생존자 한번 확인해봐요. 흩어져 있다가 중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누가 돼요? 뒤에 자 스나이퍼님은 저쪽에 저쪽 뭐냐 산능선 와보고 우리는 저쪽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쪽은 저희는 예배당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좀비 싹 다 우리는 소탕이 목적입니다. 잠만 지금 자기 분대에 지금 못 찾고 뛰는 사람 많다 지금. 지금 레고님 어디 갑니까? 레고님 어디 갑니까? 그리고 네대현님 또 어디 갑니까? 지금 자기 분대 구별 안 가지요? 훈련소 갔다 온 거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길래요? 그러니까 분대를 두 개로 나눴지 않소? 일단은 뭐냐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 이상한 놈들부터 쓸어버려. 그리고 분대들하고 표시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데요. 뭐. 그래 뭐냐 네더님 어디 갔어? 통신병은 어디 갔어? 야 통신병 없어졌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통신병 야 통신병이 실종됐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좀비는 근접시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음 주의하기 바람. 갑시다. 올때는 우리는 예배당까지 이동해서 척살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도 많이 좀비 많이 잡아야지. 보자. 근데 우리는 뭐 그리 큰 좀비가 없다? 마을에 있는 좀비가 후방적 컷. 죄송합니다. 좀비가 좀 세긴 한데 뭐 그 정도에서는 뭐 맞아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네요. 일단은 뭐 조용한 것 같은데 없고. 평비 아니야 좀비야 좀비. 저거는 좀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인사격 주의 5인사격 주기. 일단 기본적으로 총기를 들었다 하면은 발포하지 말기 바람. 이상 아니야 얼마 갖고 일하나요? 아 좀 돈만 좀 많이 받습니다. 이 페이가 좀 세요. 이런 일은 어디 갔다 왔어 이까? 아, 길을 잠시 잃었습니다. 이런 길을 잘 모르지 말입니다. 예, 본부가 한번 봅시다잉. 야, 저 양반 심각해 저거. 본부 가서 봐야 돼. 뭐야 이거? 뭐가 좀 있는데? 뭐야 이거? 별. 오케이. 우라이버님과 그리고 레고님은 밖에서 대기. 그다음에 콩신병은 잠깐 따라 들어오기 바람. 자 이쪽 앞을 서보시오. 정신 똑바로 차립니까? 차려. 엎드려 뻗쳐. 죄송합니다.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저는 우로지. 아 이렇게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동작이 느리다.